딱 좋고 꿀맛이 돼요. 그랬어요? 아, 참, 저 우리 회사 제품을 가져와서 좀 드렸어야 했는데. 아유, 괜찮아요. 아주 죽어 사 먹어야지 병선 씨 회사에 도움도 되잖아요. 아니, 그런데 어떻게 진천에는 혼자 오셨슈? 애들은 같이 안 왔어요? 방학 기간이라 호주에 있는 친척 집에 보냈어요. 아, 사모님도 같이 가시고요. 소문 듣기로 사모님이 참 미인이라고 하시던데. 2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. 다 나은 줄 알았던 안 좋은 병이 재발하는 바람에 그만. 아이고, 어쩌면 좋아요, 세상에.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인 걸 어쩌겠습니까? 사실은 아까 처음 순복씨를 봤을 때 전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나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순복씨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요. 아유, 형삼씨가 그냥 지 걱정을 다 해주시네요. 아유, 지는 이제요 이골이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. 형삼씨 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겠네요. 그냥 사업하시랴 집안일 챙기시랴 고생 많으시겠어요. 아이, 글쎄요. 아이,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순복 씨처럼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요. 꼴찌한테 그런 농담하시면 안 돼요. 아니, 아닙니다. 사람은 건강이 제일입니다. 순복 씨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제가 다 기운이 솟는 것 같은데요. 살다 보니까 단장님한테 칭찬도 다 들어보네요. 순복 씨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. 아, 그럼요. 아, 참, 저 오늘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만 가봐야겠어요. 예? 그럼요, 그럼요, 그러셔야죠. 아유, 괜히 제가 반장님 시간을 뺏고 있었던 것 같네요. 아유, 무슨 말이에요. 제가 오히려 순복 씨 귀한 시간을 뺏은 거죠. 순복 씨, 우리 같이 나가요. 어디로요? 반장님 급한 일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혹시 안 내릴 거예요? 예, 내려야죠. 아이고, 반장님 바쁘시다면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어떡해요? 아무리 일이 바빠도 순복 씨를 읍내에 그냥 두고 갈 순 없죠. 지가 뭐라고요? 아, 지가 오늘은 반장님 덕분에 꼭 기부인 된 느낌이네요. 아,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. 그리고 순복 씨, 아까 트렁크에 실은 배추뿌리하고 홍시는 제가 살게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 그러셔도 돼요. 제가 사업자 부탁할 곳이 있는데 이 선물꾸러미 가져다니면 아부한다고 생각할 게 뻔해요. 이 홍시는 누구든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살게요. 아이, 그만두세요. 그런 거라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. 옛날엔 반장 말이라면 다 듣더니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? 아니에요, 받을게요. 근데요, 그건 너무 많아요. 그냥 2만 원만 주세요.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. 그냥 받아요. 추워요. 그럼 어서 들어가요. 서로 연락하면서 살아요, 우리. 철원 어머니, 방금 저 사람 배병섬이 아니에요? 호암 초등학교 출신 맞죠? 저 친구 아주 크게 성공했대요. 아니, 그런데 어떻게
초롱 어머니가 배사장 차를 타고 왔어요? 서로 관심 있는 사람끼리 같이 다니는 게 뭐 이상한가요? 아니, 지금 뭐라는 거야? 아휴, 참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고 뭔? 1등 반장님이 꼴찌인 나한테 인삼차도 사주시고 차도 태워주시고 이 목도리도 직접 들러주셨어. 반장님은 냄새도 참 좋네. 그려, 그때는 반장님이 나한테 무서웠지. 나한테는 선생님보다 반장님이 더 대단해 보였으니까. 그런데 공부도 1등, 외모도 1등, 운동도 1등인 반장님이 꼴찌인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두고 계셨을까. 그때는 소리만 지르고 그냥 꿀밤만 때리고 그러다. 엄마 뭐 지금은 내 친... 방에서 왜 목 달라고 계세요? 민서가, 이게 보통 목도리가 아니여. 아주 특별한 목도리여. 에이, 목도리가 다 똑같은 목도리지. 특별한 목도리가 어딨어요. 민서가 지금 이제 엄마는 대통령한테 표창받아도 지금보다 기분이 안 좋을겨. 엄마. 아이고, 아니, 형님. 아니, 그건 그렇고. 아니, 어떻게 우리 마을까지 왔다가 그냥 가실 수 있어요, 그래. 어? 아, 내가 경운기 모르고 그쪽을 안 갔으면은 형님 오신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.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. 이 말에 우리 선후배들 많잖아. 내가 다시 또 인사로 올 참이었다고. 아이고, 아이고, 그러셔야죠. 아니, 말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. 가만 있어봐요, 가만 있어봐요. 그러니까 재작년 총동창회 때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거죠? 아이고 형님 자주 좀 오세요 좀. 아 이제 우리 공장 이쪽으로 이전할 생각이라 자주 오게 될 거야. 아이고 그래요? 야 이거 어떤 작자가요? 가장 내 철기 내놓은겨 그래. 아 사무 선배님 안녕하셨습니까? 아 가만 있어봐. 아 이게 누구요? 아이고 배 사장님 아니세요? 아저 그렇게 좀 부르지 마세요 선배님. 아유 그럼 나 저 후배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. 아이고 그거 좋네요. 아이고 후배님. 도자도 빼고요. 아이고 배 사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도 대접할 기회를 주셔야지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꽁치 좀 아주 맛있게. 그래. 아니에요.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. 그만 가봐야 됩니다. 아유 배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? 저 아시겠어요? 17회.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동철아, 그럼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. 아, 그래서. 예, 선생님, 다음에 봬요. 그래. 아이고, 여기 보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니, 뭐야. 아니, 사람이 인수를 하면 인수를 제대로 받던 걸 것이지, 싸가지 없는 거지. 아이고, 참, 기부금, 천조금 내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, 저 동창회도 안 나간 사람이 아는 척 바라면 안 되지. 아니, 저 그건 그렇고요. 이 근방에다가 공장 이전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쁘시대요. 에? 왜? 공장을 이곳으로 옮긴다고? 예. 아, 그게 정말이야? 그럼요. 아니, 근데 장 사장님은 후배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굽신굽신하세요? 예? 아유, 제가 언제요? 아, 저 사람이 큰 식품 공장을 한다니까 제가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하고 그랬던 거죠, 뭘. 에이, 참. 아니, 왜 바쁜 병삼지 붙잡고 왜들 이래요? 그 와중에도 그냥 나를 여기까지 태워주셨는데 시간 뺏지 말아요. 에? 저놈 예쁘네. 초롱 어머니 지금 방금 나가신 그분하고 잘 아세요? 아, 맞다. 아까 초롱이 어머니하고 동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맞죠? 아, 학교 다닐 때 나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르지. 난 그때부터 병삼 씨가 크게 아주 출세할 줄 알았다고. 글쎄, 아까 나더러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아직도 너무 고운 얼굴에다가 그냥 매력이 잘 흐른디야.